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좀 아쉬웠던 점, 또 개선을 바라는 점 등이 있다면 콘텐츠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도전할 수 있는 2015 종로구 UCC 영상 공모전, 어떤 행사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콘테스트 K 리포터 정광영입니다. 오늘의 종로를 지키는 힘, 종로구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종로구청 홍보전산과 미디어 소통팀 강지현 주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5년 종로구 UCC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UCC 공모전은 주민들의 구성 참여를 유도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콘텐츠들로 저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고요. 특정 주제 제한은 없고 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물은 30초 이내 또는 2분에서 4분 길이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 각각 한 작품씩 출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종로구에 대한 특정 영상물로 특별히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좀 너무 주제가 폭넓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역사, 관광 명소를 소재로 하시거나 아니면 볼거리, 먹거리, 재래시장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뿐만이 아니라 종로구에서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에피소드들, 감동적인 이야기라든지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소재로 영상을 만드셔도 되고요. 또 종로라는 문자나 아니면 종로구의 상징인 종로종 같은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편집한 영상물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공모전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종로구 미디어 소통팀의 경우에는 SNS 채널과 또 전광판, TV 등의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로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에서 만든 콘텐츠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외부의 신선한 시각으로 홍보할 만한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개발하고 또한 주민이 홍보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종로구와 종로구의 구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상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아이디어 활용의 경우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앞으로 종로구를 홍보하는 데 잘 참고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가 1회로 개최되는 공모전인데요. 앞으로 이 종로구 UCC 공모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또한 좋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어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공모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공모전을 잘 진행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